우리 앞에는 늘 뭔가 새로운 것들, 우리 삶에 없었던 것들이 우리를 향해서 마치 우편 배달부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전달해 주는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 가지가 섞여 있겠죠. 어떤 사건, 또 어떤 사람. 뭐 예기치 않았던 일이나 또 예상할 수 있는 일이나 다양하게 섞여 있는 것들이 우리를 향해서 각자의 삶을 우주와 같은 한 사람을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이런 게 나에게 그럴 줄 알았어.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각자 삶을 향해서 오고 있겠죠. 여러분들은 그 중에 가장 기다리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식을 결혼시켜야 되는 그런 부모에게는 그런 소식을 기다리는 분들도 있겠고, 정말 몸이 너무 아파서 이 혹독한 시련의 시간을 벗어나고 싶은 분은 진짜 이거 안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각기 다양한 기다림이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반복되는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어쩌면 잃어버리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넌뭘 기다리지? 내가 기다리고 있는 게 있는가?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가장 기다려지고 가장 기대가 됩니까?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설교 시간에는 그걸 우리 다시 한번 기경하고 다시 들추어내고 다시 회복하고 살려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죠. 대림이라고 하는 뜻이 우리 일상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는 아닌데, 대림, 영어로는 advent. 이게 라틴어 끝에다가 us만 붙인 adventus에서 온 말입니다. 이게 대림하면 기다리는, 우리의 기다림만 보통 생각하는데, 림이라고 하는 게 우리 그런 혼동을 좀 제공해 주죠. 근데 본래는 대림이라고 하는 뜻은, 이 어드벤투스라고 하는 건 오다는 겁니다. 온다, 왔다, 올 것이다. 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가 나를 향해서 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중에서 우리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서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웰커밍하고 환대하고 맞이하고 어떻게 기다릴 건가? 우리 삶을 그렇게 새로 다시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온다는 겁니다. 커밍 한다는 거죠. 대림절은 매 주마다 한 개씩 촛불을 켭니다. 오늘은 소망의 초를 켰고, 다음 주는 평화의 초를 켜게 됩니다. 그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질문이 있고 하나는 답변이 있습니다. 질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앤서가 오늘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해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이냐? 첫 절입니다. 27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질문 내용입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이게 질문입니다. 왜 벗어납니까? 왜 숨겨졌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이 질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외면입니다. 하나님, 왜 내가 숨겨져야 됩니까? 하나님 안 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왜 외면하십니까? 근데 이 질문을 한 사람을 보면, 한번 제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상황과 사정이 하나님께 숨겨진 것처럼 느끼는데, 그동안 이전의 삶에서 한 번도 하나님의 개입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
한 번도 이런 걸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불신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개입이 어떤 맛인지 맛본 사람이 하는 투정일까요? 그렇죠. 두 번째죠. 이게 뭔지 알아요. 그 맛이 어떤 건지 알고 그 능력이 어떤 정도의 그 어마무시하는 파괴적인 힘이 있는지 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불현듯 이렇게 지금 왜 숨겨졌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들이 처한 상황 때문입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하는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수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정이 하나님께 외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그들의 삶의 자리는 지금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찾는 사람, 그동안 하나님께 예배했던 사람들이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정말 이게 정말 정의가 올바름이 살아있는 거야? 이게 정말 세상이야? 뭐 이런 필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입니다.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시작된 비롯된 질문, 투정입니다. 어떨 땐 하나님 보였다가 분명히 보인 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떨 땐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한눈팔이? 하나님이 한눈 팔고 계시는 건가? 하나님의 뭐 잘 가시다가 매너리즘에 빠지셨나? 내가 너무 많이 잘 보니까 실증 나신 건가? 하나님이 권태기 접어두셨나? 하나님이 피곤하신가? 너무 하시는 많은 일 때문에 하나님이 지치신 건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비단 이스라엘 백성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교회 울타리 바깥에 있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맛을 전혀 몰랐던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은 청중 자체가 이 질문을 했던 사람, 그 질문을 듣는 우리들이나 피차간에 그 맛이 뭔지는 대충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피치 못하게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는 지금부터 한 2500년 전 했던 질문을 우리 같이 연결하여 같이 듣고 있는 겁니다. 그 질문을 생각해 보면 요즘 가장 핫한 전 세계적으로 어떤 분야든지 핫한 용어 중에 하나가 sustainable, 지속 가능성 여부이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 과연 늘 한결같이 지속 가능할 수 있느냐, 어느 정도까지 리밋이 있느냐, 세상에 있는 자원이나 가지고 있는 파워나 여러 가지가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죠. 이걸 어느 정도로 이거를 늘려낼 거냐,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낼 거냐, 이게 전 세계 모든 분야의 지금 관심입니다. 근데 오늘 2500년 전에 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힘, 파워는 지속 가능성이 과연 있는 것입니까? 나에 대한 사랑과 이 땅을 향한 공의가 과연 지속 가능하고 있는 겁니까? 왜 숨겨졌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답변하셨느냐? 28절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게 이제 먼저 답변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힘을 세 가지로 압축해서 우리에게 아주 결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먼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많이 들어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하시다는 거죠. 영원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올람인데 이 뜻은 영원한, 변치 않는, 끊임없이, 불후의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멈추어지는 업앤다운이 없다는 거죠. 권태기나 매너리즘이 없다는 겁니다. 이 지속 가능성이 무한대라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을지라도
하나님의 힘은 여전히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앙망하고 계십니까? 다음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님. 땅끝까지 창조했다는 건 뭡니까? 땅끝까지. 그러니까 the end입니다. The end of the earth. 그러니까 땅의 끝까지는 구석구석 빈틈없이 그 과정까지 모든 것 하나님의 손길에 안 미친 곳이 없다는 겁니다. 포로지에 끌려가 있던 거기에서 이런 질문이 팡팡 튕겨져 나오던 아니면 본국에 있던 이거 전부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설계가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여전히 여러분들 앙망하고 계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피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마지막 이 세 번째로 하나님은 권태기가 없다는 겁니다. 피곤이 없다는 겁니다. 질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매너리즘도 없다는 겁니다. 곤비하지 않습니다. 명철이 한이 없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냥 눈 깜빡하고 졸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 부분에 대한 표현을 졸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에게 잠이라고 하는 걸 우리 인간적인 그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으로 한 거지만 하나님 잠이 있는가 코가 있는가 뭐 이건 우리가 알 길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하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제한적 용어로 하나님 표현해 본 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데 피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곤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 앙망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첫 번째 영원하고 땅끝까지 창조하시고 피곤치 않으시며 업다운이 없는 하나님께서 지친 자에게 기운을 북돋아 주시고 나가 떨어져 버린 자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죠. 여기까지 하나님 자신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갑자기 상황이 바뀌는데 30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청년도 지쳐 나가 떨어질 때가 있고 한창 때 젊은이도 비틀거리며 쓰러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넘어질 수 있겠다라는 게 아니라 청년 때는 어떤 겁니까? 이렇게 피치를 올리는 이렇게 하이 포인트입니다. 거기서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팔팔한 한창 때인 젊은이도 비틀거리다 쓰러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엄연한 그들의 현실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공의가 무너져버린 그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는 그들의 실제적인 삶의 현실입니다. 누구나 체념하기 직전이 있고 심지어 나가 떨어져 버릴 때도 있습니다. 에이 난 모르겠다. 아예 더 이상 방법이 없고 힘이 없다. 이런 순간 다 있다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그런데 이런 현실에서 기원전 5세기경에 한 예언자가 놀라운 새로운 신학적 각성을 합니다. 이 한 예언자가 그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새로운 어웨이크닝이 그 각성이 일어나면서 한마디를 뱉는데 그 위대한 한마디를 뱉습니다. 그게 오늘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 문장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거를 포로 현실에서 깨달았습니다. 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 전체를 그냥 이 한 문장에 넣어도 실언이나 과언이 아니라고 과감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한 문장은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인 새로운 깨달음에서 오는
위대한 한마디입니다. 악망, 사실 우리 일상엔 전혀 잘 사용하지 않는, 익숙하지 않은 말인데, 악망은 히브리어 원문에는 꽈흐, 그냥 아흐, 이거는 약하게 해도 되고, 그냥 꽈배기 할 때 꽈 이렇게 해도 됩니다. 꽈. 제가 이렇게 원어를 강조하지 않는데, 이건 상당히 중요한 그 말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발음까지 한번 더 해볼까요? 꽈. 이 히브리어 사전의 뜻을 보니까, 사전을 열어보니까 첫 번째 wait for, 기다리는 거죠. 그 다음에 look eagerly, 열망해서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가진 NIV 성경 버전에 번역된 hope, 희망, 그게 다 맞는 겁니다. 한자로는 우러를 앙자에 바랄망자, 우러르고 바라보는 것, 기다리는 것, 열망해서, 이게 악망입니다. 악망은 열망하고 우러러서 기다릴 수 있는 건데, 공교롭게도 이 악망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오늘 우리가 맞이한 대림절기에 딱 맞는 그런 거룩한 성경적 용어가 되겠죠. 하나님을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아멘. 하나님을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이런 포로지 현실에서 한 예언자가 새로운 어웨이크닝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희망하고 하나님을 악망하면 하나님께 뚫어져라. 아무리 현실에서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는 순간의 현실이 있지만 눈뜨지 않고 바라보는 사람은 전혀 다른 새로운 힘을 얻는다는 것. 이게 한 예언자의 새로운 각성입니다. 이건 이 새로운 힘, 뉴 파워. 이사야서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인 새 일, 새 힘,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몸에 익숙해서 해봤던, 그때 내가 활용해봤던 새로운 힘, 이게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 갈고 닦아 익숙하게 하고 익혀가지고 내가 발현했던 그런 힘이 아닙니다. 이거는 전혀 못 봤던, 전혀 몰랐던, 한 번도 나가지 않았던 새 힘인 겁니다. 이건 책상에서 그냥 앉아가지고 펜대 굴리면서 한 말이 아니고 현장에서 현실을 겪어보고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중동 사막이잖아요. 지금 바빌론 포로지 현실은 한복판이거든요. 거기 지금 이란 가장 밑에 쪽 티그리스 강 있는 거죠. 그 중동 사막에서 이미 이분들은 날개가 꺾인 사람들입니다. 뭐 날아갈 때도 없고 날아갈 방법도 없고 날아갈 힘도 없고 날아갈 의욕도 없고 날아갈 동기부여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사막에 가면 날개 치고 올라가는 독수리들이 비상하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사막 한복판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 팍 긴 날개를 쫙 피고 올라가는. 이거를 좀 그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랬지. 이 운행했다고 하는 호버링이라고 하는 단어가 독수리가 쫙 날개를 펴고 하늘에서 돌면서 자기 새끼의 보금자리를 지켜보면서 운행하는, 날고 있는 모습이거든. 이 창세기 1장이 다시금 쓰여져서 오늘 우리 가지는 포맷으로 형성된 때가 바로 바벨론 포로 때거든. 전부 다 제국의 막강한 힘과 우상밖에 없었고 그 우상에 복무해야 되는 혹독한 엄연한 현실 상황에서 하늘 이런 것 전부 다 너희가 믿고 있는 신이 아니라 그게 다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었거든요. 근데 그 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창조했다는 게 창세기 1장 아닙니까?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없던 신앙 고백입니다.
독수리가 쫙 날개를 펴고 비상하는 그거를 본 겁니다. 예언자는 그 기세가 무엇인지 그 새 힘을 받아서 쫙 하고 올라가는 게 어떤 기세인지를 알지 않고서 이게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새 힘이 어느 정도냐? 오늘 마지막 말씀이 다른박질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새 힘을 받은 그들은 독수리처럼 날개를 펼쳐 날아올라 아무리 뛰어도 지칠 줄을 모르고 아무리 걸어도 피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레벨의 파워, 새 힘입니다.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떤 때 이런 새 힘이 발현되냐면 여러분들 어떤 때 이런 새 힘이 아무리 뛰어도 피곤한지 몰라요. 아무리 걸어가도 이게 피곤한지 몰라요. 힘 떨어지잖아요. 언제 그래요? 사랑할 때 그러죠. 사랑을 할 때는 아무리 전화해도 뭐 한 3시간 전화했는데 3분처럼 느껴지는 거고 아무리 뭐 막 버스 타고는 멀리 가는데도 뭐 그냥 너무 왜 이렇게 짧아? 막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피곤하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거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이것이 무서운, 이게 무서운 힘을 그들에게 공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치고 아 이거야! 이게 새로운 각성, 깨달음, 새롭게 열리는 세계. 야 이거야! 이게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진리이신, 흔들리지 않는 진리이신, 변치 않으신, 권태기가 없고 매너리즘이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새로운 힘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새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디서 나왔습니까? 사막입니다. 사막. 사막. 사막에서 지금 질문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보면 사막 그 한복판에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고 투덜댔습니다. 당연히 그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 길이 숨겨진 사막, 당연히 내 길이 하나님에게서 숨겨졌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사막, 그 사막에서 하나님은 새 힘을 숨겨놓았습니다. 이거를 제가 표현해보는 변장된 복, 변장된 힘. 아, 거기에는 없겠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오히려 내가 숨겨졌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엉뚱하게도 예기치 않았던 놀라운 파워를 놀라운 힘의 수맥을 거기에 숨겨놨다는 것. 변장된 복, 변장된 파워입니다. 이스라엘 본토에서는 쉽게 찾을 수 없는 복입니다. 아니, 찾지 못했던 복입니다. 찾지 못했던 힘이고 찾지 못했던 능력입니다. 이게 피곤해 보지 않고선 피곤이 뭔지 모르고서는 무능이 뭔지 모르고서는 피곤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열망하며 기다리는 게 불가능합니다. 피곤이 뭔지를 알아야 그냥 나 잘난 맛으로 그냥 살아봤을 때는 그냥 뭐 내가 무능이 뭔지 그게 그 감이 그 사전적 의미는 알지만 그게 뭐지? 라고 하는 게 아리까리한 순간에서는 피곤하지 않으시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변장에 있는 겁니다. 사실은 변장이 아닌데 우리의 눈이 우리의 인식이 그렇게 변장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열망하며 기다리다가 불현듯 예기치 않게 새 힘을 얻는 곳 거기는 사막 그것도 포로지였습니다. 무능해질 때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변장된 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자리, 그게 사막이었다는 것. 변장된 축복, 변장된 힘인 까닭은 쓰러짐에서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능할 때 하나님을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이 뭐 다 그렇고 그렇겠지
이건 이미 우리 안에 매너리즘이 빠져 있다고 하는 표현인 거죠. 뭐 그렇겠지 뭐. 그걸 극복하는 게 정말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 설교할 때마다 진통을 하며 씨름하는 가장 첫 번째 가장 많은 분량의 한 주일 동안 작업이 그거라고 말씀했잖아요. 마치 이게 내가 처음 봤어 이 말씀. 이게 너무 쉽지 않아요. 나는 어릴 때부터 대대로 예수를 믿은 가정에서 자라났고 10년 훨씬 더 웃돌게 신학을 공부했고 어떻게 처음 본 것처럼 대합니까? 제 인식이 있고 제 선입관이 있고 편견이 있고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가 있을 텐데 근데 이걸 마치 처음 본 것처럼 그 매너리즘을 걷어내는 것. 아, 여기선 체념해야지. 여기선 그냥 놓아야지. 이런 순간에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면 우리는 처음처럼 다시 기대할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 시절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가 끝났어요. 역사의 마침표라고 누구나 다 생각했을 겁니다. 북쪽이 이미 몇백 년 전에 망했습니다. 지도에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쪽까지도 다 망했습니다. 이건 뭐야? 하나님 믿었는데. 이제 역사 히스토리가 끝나는 겁니다. 마침표라고 생각하기가 너무 지당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니요. 거기서 하나님의 계시가 가장 활발하고 왕성하고 다이나믹하게 이루어졌던 때 아닙니까? 성서가 가장 많이 쓰여졌던 때가 바벨론 포로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새 힘을 얻어서 전혀 없던 새 파워를 얻어가지고 성경을 가장 많이 썼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하늘의 보좌가 열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힘이 공급되고 전혀 예기치 않았던 알지 못했던 새 힘으로 그들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나갔던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게 바로 새 힘을 얻어 독수리가 날개를 펴듯 치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다시 일어난 때였다는 겁니다. 인생에는 뜻밖의 일과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늘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다가옵니다. 알지 못하는 일이, 접해보지 못했던, 또 특별히 내 계획에 없었던 일이, 내 바람과는 전혀 상반된 일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각자가 바뀌면, 사람이 바뀌면 환경이 바뀐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사람, 기다릴 수 있는 사람과 못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전 두 종류의 사람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다리는 사람과 못 기다리는 사람.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소년도 장정도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가기 위해서 좋은 방향, 결정적 중요한 방향으로 앞으로 가기 위해 이거 아니야 해가 다시 돌아가는 것 절대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하는 겁니다. 그걸 부끄럽게 하는 순간 우리는 계속 잘못된 길로 앞으로 가면서 아닌 척하고 내가 위장되고 변장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합니다.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일에는 되돌림이 없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받아서 다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기다림 중에 가장 숭고한 기다림을 묵상해 봤습니다. 제가 잠실에서 제 아내를 연애할 때 학교 다닐 때 자주 만났고 학교 이제 각자 사역 끝나고 언제 보나 해가지고 후다닥 가는 곳이 잠실 그 뭐죠? 그 가장 큰 그 호수 앞에 있는 큰 백화점이 뭐죠? 네? 롯데 월드 맞나요? 아니, 내가 거기서 3시간 동안 기다린 적이 있습니다. 나는 내 아내, 그때 당시엔 애인이 죽었는 줄 알았습니다. 뭐, 그 이런저런 기다림을 다 생각해 끄집어서 살펴보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기다림 중에 가장 숭고한 기다림은 저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기다림인데 이거는 어머니들이 갖고 있는 임신 10개월입니다.
내가 경험했던 아니든 상관없이 이건 정말 숭고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은 참 불편합니다. 점점 배가 불러오면 제가 옆에서 봤는데도 불편합니다. 근데 그 불편이 개의치 않습니다. 이게 정말 힘든 시간입니다. 여러 가지 신체적인 변화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설레야 합니다. 상당히 불안합니다. 작은 몸의 변화 하나만 가지고도 뭐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간절합니다. 그 시간만큼 간절한 때가 없습니다. 이건 10개월 후면 이게 몇 시간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이거는 고통, 산통이 진통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기간 10개월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향해 나가는 시간에 어머니로 자라납니다. 위대한 기다림입니다. 이처럼 저는 대림절 올 한해 2021년 대림절 4주간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간으로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의 10개월이 그랬겠죠. 메시아신 예수를 태중 이거 놀라운 여튼 뭐 세상 사람들 믿거나 말거나 여튼 한 여성 안에 놀라운 일이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일이 펼쳐졌습니다. 그녀의 앞길이 어떻게 펼쳐질지 누구도 짐작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리아보단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결국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건데 그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잉태하는 그 기다림이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 수백 년, 수천 년 하나님께서 이 공의가 파괴된 이 세상을 향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준 그 시간 그 시간이 우리가 자라나는 시간 우리에겐 유일한 희망이 되는 시간 메시아가 예수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중인 시간 그 시간이 이번 대림절 4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다림 안에는 변장한 복이 있다는 겁니다. 변장한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 새로운 힘에 대한 놀라운 각성, 이전에 내가 충분히 해봤던 힘, 어떤 순간은 소년 때 팍 하고 피치를 올려봤던 그 순간에 대한 로망, 그런 힘 말고 새로운 힘에 대한 놀라운 어떤 신앙적 각성이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들 각자 삶에 있는 이 대림절 4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 힘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역사가 무능할 때일지라도 이 역사가 왜 그래? 이 종지부 찍는 거야? 뭐 정말 막 이렇게 되면 저마다 막 종말론적 신앙이 잘못된 왜곡된 표현으로 막 나타납니다. 뭐 오늘날 뭐 요즘 보니까 뭐 그 넷플릭스에서 뭐 지옥이라고 하는 드라마 자체가 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뭐 1위 했다면서요? 그 내용만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런 거죠. 그 사람들이 심리 자체가 이게 공의가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세상이 법이 이 세상을 보호해 거기 내용이 그렇다고 그래요. 법이 이 세상을 지켜주는 거야? 아니야. 너무 억울한 사람이 많잖아. 뭐 이런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엄중한 심판을 하는 하나의 손이 있다는 걸 그 드라마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역사가 이게 끝난 거야? 이 역사가 왜 이렇게 무능해? 뭐 이런 때 우리에게 오시는 새 힘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막 한복판에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가듯 새 힘을 주시는 분, 새 힘, 놀라운 힘을 주시는 분, 역사의 새로운 일을 펼치시는 그 새 힘을 주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길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세상 그 온갖 더럽고 파렴치한 공의가 파괴된 세상의 그 막강한 세상의 힘을 능히 꿰뚫고 이겨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엄밀히 예수님이 변장된 힘 아니시겠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말했죠. 하나의 결정적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는 근거로 마태복음 25장에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이 대뜸 천국에 온 오른편의 양에게 그랬죠. 양의 그룹에 선 사람에게. 야,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나 먹여줬고, 내가 목말랐을 때 너희가 나 마시게 했고, 내가 오게 갇혔을 때 너희가 돌보아줬고, 이야기를 쭉 하는 겁니다. 아, 예수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 전혀 금시초문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죠. 아, 너희가 그랬는데 지극히 너희 형제 중에
어디 다른 데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그게 예수인 나에게 한 것이다. 그 예수가 한 말입니다. 변장한 겁니다. 위장한 겁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서양화로 백인으로 각색되어 그려진 예수, 그 여러분들의 인식되어 있는 예수입니다. 예수님 중동 사람이지 아시아 사람이지 뭐 언제 백인이었습니까? 어릴 적부터 들어와서 수없이 들어와서 익숙한 예수. 근데 전혀 설렘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예수. 전혀 우리에게는 각성을 기회를 주지 못하는 예수. 그런 예수가 아니라 전혀 내가 만나보지 못했던 예수. 이분이야. 나를 까무러치게 놀라게 할 수밖에 없는 예수.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사막 한복판에서 우리를 각성하게 해주시는 그 예수. 그 예수를 여러분들 모두가 앙망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소망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예수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습니다. 그 예수는 내 인식 속에 있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교육받아오는 과정 속에 있는 예수만이 아니라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예수는 늘 세상의 모든 걸 초월해서 공의와 사랑이 되어주시는 예수입니다. 예수는 어찌 보면 변장된 힘입니다. 그분은 늘 변장해서 우리가 예기치 않는 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습니다. 아, 이걸 무릎을 치면서 야 이거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독수리가 날개치며 사막 한복판에서 치솟아 올라가는 것처럼 신문이 다 떠들고 전문가가 다 떠들고 세상이 다 떠들고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도 우리는 비상하고 희망을 잃지 않고 여전히 그걸 기다릴 수 있는 그 새 힘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왜 나는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른다면 죽도록 일하면서도 허무한 겁니다. 왜 삽니까? 그건 모르면 죽도록 일하고 근사한 계획 가지고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도 그 인생 허무한 겁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면 일생 최선을 다해 일했지만 여전히 방황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이로 인생의 방황기를 끝내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내 영이 인생의 방황기를 끝냈는지 졸업했는지 그 이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맞이할 기다림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새 힘의 근원지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그 기대가 내 각자의 삶의 매너리즘에서 벗어나 새로운 걸 향해서 나갈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습니까? 내가 인생 다 마칠 그 순간에도 그 목전에도 내 인생 방황하고 허무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무언가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향해 수없이 많은 것들이 옵니다. 그 중에 우리의 새 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대림입니다. 희망의 빛으로 어둠을 뚫고 찬연한 이 여명의 빛으로 찬연한 새벽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분을 앙망합시다.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를 희망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신뢰하며 기다립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매너리즘이 우리의 권태기가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지 정의와 사랑을 외면하는 것이지 정의와 사랑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힘을 이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힘은 지속가능성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힘은 땅끝까지 구석구석 안 미치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은 피곤한 자, 무능한 자에게 힘과 능력을 북돋아 주십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때일지라도 도무지 내가 그 사실이 내 마음속에 별 터치가 없는 때일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린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새 힘을 얻습니다. 기원전 5세기경에 한 예언자의 각성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장한 힘이 있습니다.
눈에 드러난 이 전선을 통해서 이게 드러나는 이 힘이 전봇대를 통해서 전달되고 전달되고 해서 TV가 나오고 이런 시대에 사람들은 화들짝 놀랐어요. 흑백 TV가 나왔을 때 화들짝 놀랐습니다. 80년 초반 이코노 칼라 TV가 나왔을 때 화들짝 놀랐습니다. 1990년 후반에 새로운 SNS에 이거 어디 공중파들이 움직이는 거야? 화들짝 놀랐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변장되고 위장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우리 주변에 넘쳐납니다.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해도 우리는 싸이지 않는 겁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 연약한 곳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눈 떼지 않고 거기에 필이 꽂힌 채로 거기에 모든 것을 집중하여 앙망하게 되면 새 힘을 얻습니다. 예수 힘 받아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감 같이 우리 각자의 삶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대림 4주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